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은 정말 그 법기술자들의 가장 악질적인, 그러니까 가해자의 1차 폭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법기술자들의 가장 악질적인 지연작전을 통해서 2차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응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은 아주 늑장 지연 대응을 하는 바람에 아주 처참한 상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차 가해자들의 폭력적인 언어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한만희 참고인께서 답을 예. 해주시죠. 민사고는 명문고등학교입니까? 그냥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민사고는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학교입니까?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입니다. 아, 그래요? 민사고에 입학하면 학생들이 신문을 하나씩 선택하게 되어 있죠? 스스로들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들어보니까 저 한번 봐보세요. 제가 5월 3일, 그러니까 2018년 5월 3일자 회의록을 쭉 살펴봤더니 그 폭력 중에 이제 빨갱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제주 출신이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경향신문을 보는 학생한테는 빨갱이라고 놀리고 조선일보를 보는 학생한테는 적폐라고 놀렸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뭐 일반적인 어른들의 행태에서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알고 계셨냐고요, 그런 사실을. 그 당시 제가 아는 거는 저 내용에 대한 건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니,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예,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만연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용어들을 쓸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자유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 아이들의 자유니까 그냥 두셨다. 네, 그건 어느 쪽이든 양쪽에 대해서. 민사고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온 거예요? 아니, 학교가 중립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기가 생각입니다. 정치적 중립입니까? 학생들이 학생들의 그렇게 다양한 왜곡된 생각을, 아니 이걸 가지고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왜곡된 현장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랬다는데, 일상적으로 그랬다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네요. 지도할 생각도 안 하셨고. 예, 그 부분에 기숙사 대해서는 안에서. 예. 이래서 자립형 사립고가 됐든 뭐 이 특목고가 됐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 안에서 오직 입시 잘 준비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쓴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니, 저게 일상화돼 있었다고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화돼 있더라도 그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그들 간의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는 개입하지 않는다. 예? 학교는 개입하지 않는다. 예, 그거는 학생들 간의 있어도, 토론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있어도 그 학교 폭력이 제기가 됐기 지금 때문에 지금 저게 폭력이니까 아닙니까? 지금 징계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게 폭력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요? 빨갱이, 적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 어른들은 그게 폭력입니까? 폭력이죠. 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아니, 언어라고 김대중, 보는데요. 김대중에게 빨갱이 하면 이게 폭력 아니에요? 글쎄요, 전 사용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는 문제 삼지 알겠습니다.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더 여쭤볼 필요가 없겠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거시경제학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두셨군요. 그러니까 그 과목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아이들끼리. 아니요, 그 과목은 한 과목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과목이든 세 과목이든 열 과목이든 가해자고 피해자가 분리하는 게 아까 기본이라고 강민정 의원께서 계속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분리 조치의 최선은 사실은 전학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가 온 학생이 왔어요. 네. 그런데 가해자와 같은 수업을 받게 했어요. 이게 분리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 한 과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족사관 예. 고등학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정말 저급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예, 뭐 새기겠습니다. 변명할 수 있어요?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다양성을, 학생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그게 지금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어처구니 없어서 더 여쭤봐야 소용이 없겠네. 그게 교육관인가요? 민족사관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둬라? 네, 대부분은. 뭐든? 아니, 그러니까 폭력이 모든은 벌어져도? 법적으로 넘어서는 부분 이외에는 아니, 가능한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지금. 예? 근데 학교 폭력이 그 부분은 벌어졌는데. 지금 저희가 조치를 시작했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끌다가 한 거예요? 아, 1년 동안 끈 부분은 법적 문제였지 않습니까?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법은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해결해 주셔야죠. 아이고,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여튼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걸로. 아, 예.